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대전 뉴스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반가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숙원 사업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6월 20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수원 논산 간 당초 안 들어옵니다. 29.3km, 4,593억, 4,600억가량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어떤 호남선의 안정성, 효율성 면에서 매우 제고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노후된 호남선 가수원과 논산 구간의 시설을 개량해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 4,5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굴곡 노선 운행으로 제기됐던 철도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 문제 해결은 물론 서대전역 활성화와 단절됐던 충청과 호남의 철길을 이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대전 도시철도나 시내버스와 연계해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연간 최대 2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16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치대전 뉴스를 마칩니다.